화면을 보니까요. 네. 진짜 애쓰네요. 애써. 애를 들고 막 온몸을 다 딱지치기를 하고 그 부분을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어요. 네. 근데 뭐가 빽빽하게 너무 많이 적으셨어요. 그 뒷말이 굉장히 무서워요. 네. 네. 하나하나 좀 얘기를 다 해볼 거예요. 네네. 언제나 아이들의 나이를 고려해야 되는데요. 우경이는 학동기 연령이에요. 영유아가 아니란 말이에요. 네. 영유아를 대하는 것도 좀 다르죠. 네. 근데 학동기 연령의 아이들은 이미 인지적으로 많은 것들을 앞뒤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있어요. 그리고 약속도 자기가 잘 기억하고 있고요.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원칙이에요. 네. 하나는 그렇지. 아이와 네가 어떻게 해야 되고 네가 이것을 안 지켰을 때는 또한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를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요. 마트에 있는 네네. 대형 네네. 마트의 문구 코너를 가셨죠. 뭐 해달라야지.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영유아가 아니기 때문에요. 네. 실컷 구경하라고 하는 게 맞아요. 장난감도 구경해. 네. 그러나 사진 아닐 거야 장난감은. 실컷 구경해. 근데 이런 경우 우경이 같은 경우는 또 막 이렇게 분노를 표출해요. 왜 또 엄마 마음대로 너 내가 사고 내가 지금 사야 되는데 지금 엄마 차지 마. 포기해. 엄마가 거짓 피우는 거야 그건. 근데 그거는 그 자리에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알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그냥 너가 잘 알잖아. 끝. 네. 근데 그 막 소리 지르고 사람들도 많은 거 그럼 가야 되겠다.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말하고 그다음 더하기 말한 대로 행동하셔야 돼요. 말한 대로 네. 그렇지. 말한 대로. 말한 대로 행동하셔야 돼요. 그래야 아이가 몸으로 배워요. 개념만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데 아까 밥 먹는 거 중요한데 엄마는 미디어 보면서 밥 먹는 거 싫으시죠? 엄마는 절대 안 풀어줄 거야. 네가 밥 먹을 때까지. 아니야 그거 아니야. 자 우경 게임하면서 그럼 밥 먹어.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 보면서 밥 먹을까?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몸으로 실천을 안 하시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애가 몸으로 못 배우는 거예요. 근데 불쌍해요. 뭐 마음은 이해하죠. 예. 그러나 이렇게 크면 잘못하면 더 불쌍한 처지에 놓여요. 얘 유치원에서 여러 번 퇴소당했다며요. 안 되는 거예요. 안 돼, 이제. 이해합니다. 그 마음도 이해하지만 진정 이 아이가 자기 앞에 처해진 문제들을 스스로 겪으면서 자기가 자기를 돕는 아이로 키우려면 작은 불쌍함은 엄마 선에서 잘 소화하고 아이가 더 내면이 큰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. 이렇게 못 크면 더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. 이건 안 되는 겁니다. 네, 안 되는 겁니다.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.